맛있어요. 아, 위치는 괜찮아. 아까 그건 짜. 위치 만점. 가격 3점 반. 그리고 분위기 만점. 아, 왜냐면 위치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타파스 첫 경험하기 좋은 곳. 그럼 두 번째는 꼬치를 먹을 수 있는, 핀초스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한번. 한 잔 더! 한 잔 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술꾼들은 정말 좋아하죠. 다양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로 1, 2, 3차, 4차, 5차를 가는 거예요. 타파스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 근데 걸을 겨를도 없이 바로 앞집! 어? 핀초스 여기 바로 앞집! 원예라. 뭐야 이거? 아, 진짜? 어. 먹고 마시고 감사. 먹고 마시고 털고? 먹고 마시고 여기는 꼬치가 꽂혀져 있는 스타일의 핀초스. 먹고 나서 이 꼬치의 개수대로 계산을 한대요. 타파스 뷔페구나. 원하는 샐러드. 걸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골라서 담으면 돼. 뷔페 스타일이에요. 야, 여기는 한번 가자. 꼬치 한 개당 2.10유로예요. 여기에다가 맥주 한 잔 걸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멸치, 엔초비, 고추랑 올리브가 같이. 아, 오케이. 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좀 짜긴 한데 맥주 한 주는. 뭐 저도 먹어볼까요? 다 먹냐? 다 먹냐? 어, 이거 가서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그리고 엔초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생멸치. 저거 엔초비구나. 엔초비. 맛있겠다 저거. 저건 위제 씨한테 무조건 짜요. 저건 짰죠? 안 맞을 것 같아. 아, 저거는 그렇게 안 짰던 것 같아. 저게 이제 식초에 담근 엔초비여가지고 많이 안 짰을 거고. 네, 소금 엔초비는 아니니까. 수저 거 안 맞아, 안 맞아. 아, 맛있을 것 같아. 너한테 좀 비리죠? 근데 비리진 않아. 에이, 안 비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비리진 않아. 근데 약간 바다 냄새가 좀 날 뿐이야. 난 이게 기대되는데? 맛살! 근데 진짜 게살. 그래서 게살 샐러드랑 달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난 이게 기대되는데? 저 뭐예요? 흰색? 흰색 뭐예요? 게살을 마요네즈에다 버무려가지고 그 위에 게살을 얹었어요. 아, 네. 크랩 샐러드 없어. W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what to do. Baby, I love you.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야, 이건. 네. 아, 이거 진짜 끝입니다, 끝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만지기다.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온 가족이 먹어도 되는. 와, 이거는 진짜로 너무 맛있어. 한국 가지고 와서 팔고 싶다. 달걀 흰자를 치즈 그레이터로 이렇게 갈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 좋은 거. 네. 아, 바들바들바들하게. 보들보들보들하게. 아, 그만 먹어. 모든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타파스 가게들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계속. 나는 위치는 4점, 가격 만점. 이게 다 했는데 15,000원이 안 돼요. 네. 별점이 올 만점이 나왔어요. 왜? 보름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만점, 가격도 착해서 만점. 그리고 저는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 만점. 올백. 아, 게살은 세다, 진짜 세다. 게살 못 세, 마기가 더 세, 괜찮아. 진짜 바르셀로나의 완전 마지막 집. 또 가면 얼마나 가야 돼? 좀 멀리 갈 것 같지만 코너 하나만 돌아가면은 걸어서 딱 2분 거리에 있어. 2분? 2분. 여기 코너 돌아서, 여기 코너 돌아서. 그 야경, 와, 성당이야? 야경이에요. 이게 야경이에요. 이게 야경이야? 이게 야경이에요. 와. 야경을 보면서 노천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좋은 타파스 집이에요. 보름지구에서 뷰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아디오스 바르셀로나. 아디오스. 이런 것도 안 돼요. 여기가 바닷가라 해산물이 진짜